학부모 총회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마주보고. 학부모 총회 부담이 왜 그러냐면 일대일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학부모 누님들은 그런 욕심을 갖고 오지만 솔직히 뭐 애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그 무슨 면담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뺑 둘러앉고 개별 면담하지 않고 이렇게 정도 이렇게 교재에 다 있죠? 네. 네. 우와. 네. 거기 예 그거 예, 거기 있네요. 자 부모님 자기 소개 해주시고 보험하시는 어머니 계시면 보험 명함 돌리세요. 그래.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요. 자녀에게 바라는 점,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부지런히 메모해요.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메모해주고 이거를 네. 그다음에 2차 학부모 총회에 가서 이 2차 학부모 총회 또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냥 학교에 나오시기만 하면 나는 학부모 총회라고 한 거야. 매달에 한 번 나오죠. 1년에 보통 한 3번 정도 나오십니다. 두 번째가 언제 나와? 수업 공개 때. 또 5월인가 수업 공개하는 날 한 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 교원 평가, 학교 평가할 때 또 한 번 나오고 세 번. 두 번째 학부모 총회 영상. 그때 실제 영상이에요. 그게 그 교원을 읽어주는 게 칭찬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찾고 너희들은 훌륭하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라고요. 행동의 변화 할 때마다 바로 어떤 바로 그 칭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코치라고 애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아 다른 세상에 엄마도 몰라주는데 우리 담임을 알아준다. 그런 네, 칭찬이 거의 똥 싸는 것도 벼슬이다. 그 강아지가 그런 게 어머니 그러시잖아. 아유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지. 근데 사실은 거의 뭔가 중간에 만화 하나 있습니다. 네, 한 시간짜리 강아지가 똥 미는 걸 다 훈련했더니 똥을 가서 화장실에 훈련시킨 장소 칭찬하는 거 학부모 고침하고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자세하게